나는 하나교회에 그런 감격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이유를 찾아봐도 이런 교회를 줄 수 있는 이유가 내겐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없어요. 뭐 잘났다고. 근데 뭐가? 하나님이 참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선교하자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교. 어쩌면 하나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잡은 우리 하나교회를 지난 50년 동안 인도하셨고 새롭게 응답하실 50년을 기대하며 우리는 2370세대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믿음의 선대에게 이어받은 이 언약이 후대와 또 그 후대에게 멈추지 않고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237 나라 살릴 영원한 제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237의 언약을 주시고 그 237 나라 살릴 영원한 제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나아가시리라. 제구의 하나 선교대회를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교회는 선교의 비전 위에 세워졌고 선교 때문에 축복을 받은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전 세계가 아픔과 고통의 팬데믹을 맞이하여 선교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하나교회의 대면, 비대면, 미디어 전략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237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 하나교회를 또다시 선두로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제9의 하나 선교대회에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행진할 절대 제자분들을 초대합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향하여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교는 헌신도 아닙니다. 선교는 특권입니다. 감사합니다.